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독립당사자 소송과 부대항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3192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 매수인이고 피고는 이제 매도인이었습니다. 매도인이 이제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와 A라는 사람이 2015년 11월 18일 날 피고로 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죠. 그 상태에서 A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면서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A가 매매 계약 대금 1억 달라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런데 원고가 이 소송을 딱 보고 있다가 그게 뭔 소리야? 이 계약은 나 혼자 단독 매수한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독립당사자 청구를 해가지고 이세 명의 사람이 이제 하나의 소송에 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는 자기가 1억 다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 A는 자기가 1억 다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원고도 아 이건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거야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제 뭐 무효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1심 공동 매수인. 1심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냐면, 이거는 원고와 A가 공동으로 매수한 거고,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와 A 청구 기각. 이렇게 이제 1심에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니까,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뭔 소리야? 나, 이거, 억울해. 그래서 항소를 했어요. A라는 사람이. 항소를 했더니 항소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A는 청구 취지를 5천만 원으로 감축했어요. 그래. 공동 매수한 거나 인정한다. 라고 해서 5천만 원 감축한 다음에 그러면 이 계약 무효니까 5천만 원으로 돌려다오. 라고 했더니 항소심에서 계약 무효 맞고 5천만 원 너가 가져가라. 라고 해서 A의 승소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는 A와 원고의 소송이 각각 진행돼서 원고는 패소하고 A도 패소했는데 2심에서 A가 다시 승소를 한 거죠. 5천만 원. 원고는 지금 1심에서 패소했으니까 항소를 안 보냈죠. 그래서 이 원고가 다시 이 사건, 후행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5천만 원 반환 청구를 다시 제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 독립당사자 청구가 좀 이상하죠. 1억 원은 줬잖아요. 1억 원을 줬고 이게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기각이 됐는데 원고는 항소를 해서 무효라고 판단을 받아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피고도 그러니까 A도 받았죠. A가. 그러면 원고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아까 1심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당사자 청구가 항소를 하게 되면 같이 2심 되는가? 되는 효과가 있고 합의락정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심이 되고 2심이 되면 항소심에서 판단하는 범위가 있고 기판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은 합의락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 합의락정인 게 무슨 말이냐면 모순되는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약간 모순되는 결론이 나온 것처럼 보이죠. 이쪽은 무효고 무효로 판단이 끝났는데 여기는 무효가 아니라고 해서 끝났는데 여기는 무효라고 판단한 거니까 뭔가 합의락정적인 결론하고 반하는 결론이 내린 거죠. 그래서 항소심 심판 대상은 불법 범위에 한정하지만 심판법인은 합의락정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다 판단할 수 있다. 즉, 항소심에서는 A와 원고의 전체 계약의 무효 여부도 판단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원고의 청구는 판단을 하더라도 주문에 성공할 필요는 없다. 결국은 원고는 주문에서 빠졌죠. 5천만 원에. 결국 확정시에는 1심 주문에서 기판적이 발생하고 기판적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행 사건 원고에 다시 5천만 원 청구하는 이 소송은 기판적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청구 기각되는 겁니다.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거는 이제 독립당과 당사자 참가 소송 뭐 이런 문제 또는 뭐그 합의락정 그다음에 항소심의 범위 또 기판력의 범위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독립당사자 청구를 해서 1심 판결을 했는데 자기가 패소해서 항소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다음 항소심에서 혹시 결론이 바뀌더라도 자기는 아무런 어떤 경제 이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반드시 패소자는 항소 내지 부대항소. 부대항소라는 것은 항소기간이 지날 때 하는 것도 항소가 되어 항소를 할수 있고 반드시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판단이 바뀔 경우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복잡한 내용이 많아요. 뭐 합의라정의 필요, 기판력의 범위, 2심의 범위, 항소심의 범위, 판단의 범위 다 다르고 주문명이 어떻게 보내냐 복잡한 거다 기억하지 마시고 독립당사자 소송에서 패소하는데 한쪽이 항소를 했다. 그러면 나도 항소를 하거나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부대항소를 반드시 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판결이 바뀔 경우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고, 그것만 기억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공부하시면서 뭐 이해하시면 되고, 꼭 이해하지 않아도, 이거는 실무에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반드시 항소인의 부대항소를 꼭 해서 항소심의 판단을 같이 받는 게 유리하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